What's up? What's good? What's up, guys?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간만에 돌아온 자카르타 사이퍼 시즌 4 리액션 비디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7에 있는 거를 오늘은 해보려고 해요. 왜 제가 이 에피소드를 선택을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한국인 래퍼가 출연을 합니다. 자, 라인업이 벤 우토모 노파라는 래퍼가 있어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갑자기 한국어 랩을 하는 한국인 래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노파라는 래퍼고, 벤 우토모 같은 경우는 데프잼 SEA 소속의 래퍼입니다. 한국인 래퍼가 인도네시아 힙합씬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활동을 하는 게 흥미롭네요. 필리핀엔 또 오스틴 리가 또 필리핀 힙합씬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듯이,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힙합씬에는 노파라는 래퍼가 있었네요. 야, 이 아시아에는 어딜 가나 힙합씬에 이렇게 한국인의 영향이 미치는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비디오를 이렇게 막 진지하게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보면서 저의 느낌을 얘기를 해보려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 우토모와 도파가 함께한 자카르타 사이퍼 시즌 4 에피소드 7을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뭔가 이분 포스트 말론의 약간 그런 느낌이 보여, 약간은. 소개를 프리스타일린으로 하니까 진짜 옛날에 그 BET 랩시티 보는 것 같아. 야, 이 에피소드에서 한국어 랩을 듣다니. 오, 인도네시아어랑 한국어 랩을 섞어서 하시니까 바이브가 진짜 특이하다. 벤 우토모, 저 이분 이름 꽤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랩을 듣는 건 이번에 처음이에요. 되게 기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플로우는 굉장히 재치 있게 느껴져서 좋네. 플로우가 스타일리시해. 되게 좋은데? 뭔가 이렇게 즉석에서 바이브를 주고받으면서 프리스타일 하는 게 되게 즐거워 보여서 좋아.
참 이렇게 해외에서도 힙합 음악으로 승부를 거는 한국인 래퍼들이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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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우가 굉장히 재치 있게 보였어요. 좋은데? 사요나라. 달러 빌. 아, 랩 진짜 잘한다. 들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리듬을 잘 탈 수 있는 이런 랩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아, 나 진짜 밴 우토모 진짜 괜찮은데? 아니죠. Fuck it up. 사방이죠. 오. 어, 톤이 되게 좋다. 뭔가 바이브가 한국인 래퍼 바이브 같지가 않아요. 되게 인터내셔널 하신 것 같아요, 이분. 네, 어찌됐든 굉장히 잘 봤습니다. 오, 한국인 래퍼의 출연이 저의 흥미를 딱 제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해줬어요. 이번 에피소드에 등장한 래퍼들의 벌스는 전체적으로 다 스타일리시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멋있는 아웃핏과 멋진 옷을 입었을 때 그런 어떤 옷이 날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랩도 저는 옷을 입는 느낌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약간 이런 두 래퍼 모두 각자만의 스타일도 있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굉장히 스타일리시했어요. 그러니까 멋스럽다는 거지. 어떤 래퍼의 랩을 들으면 멋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랩은 투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랩은 그냥 시종일관 너무 가볍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벤 우토모와 도파의 벌스는 멋진 옷을 입고 약간 좋은 향수를 뿌린 것처럼 마치 랩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어우, 이 래퍼들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다. 그냥 보면서 벌스가 멋있다. 알아듣지 못해도 굉장히 그 멋있게 약간 뱉어내는 플로우가 있다. 제이지의 랩 플로우가 사람들이 되게 재즈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멋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 이 사람이 랩을 뱉을 때는 굉장히 좀
랩이 멋있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괜찮았어요. 또 한국인 래퍼가 인도네시아 힙합씬에 관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요즘에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의 한국인 래퍼나 한국인이 어떻게 관여를 하고 있는 저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볼 때마다 이들이 좀 멋진 활약을 펼쳐서 이제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음악적인 좋은 교류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